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나는 왜 돼지털인지 모르겠어. 원숭이 털도 만만찮게 부시시해. 허허, 나처럼 머리를 밀래도. 밀지 말고 빅그린 헤어 에센스를 써봐. 저팔계의 털도 손오공의 털도 케어해주는 한방울의 기적. 끈적임 없이 볼륨과 윤기를 살려줍니다.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재밌다. 잘 만들었네 광고. 아, 웃긴데요. 처음 듣네.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서유기를 패러디한 거네. 돼지털, 원숭이털. 아... 삼장법사는 머리를 밀어서. 이거 호요요가 네. 제 네, 합성해서 했던 그거. 네. 상품 페이지를 확인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상품 페이지를 이번에 직접. 호요요가 직접 작성하기도 했고 거기 모델로 네. 비포 애프터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얼굴은 가렸어요. 네. 근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뀌던데. 네, 이거 네. 지금 오늘도 다 네. 조금씩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반곱슬이라 네. 네. 막 머리가 난리 나거든요. 뭐 그러게? 안 하면 예뻐졌네 머리가. 잘. 네. 아니 저는 머리가 정말 되게 부시 네. 뭐 부석부석하다 그러나? 네, 뭐 뿌리도 그러나. 염색이 다 이렇게 염색한 네. 부분이랑 새 머리랑 나가지고 지저분했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염색도 한번 새로 하고 헤어 에센스도 그 전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곱슬이니까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반곱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게 유전자죠. 네. 아니 머리숱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 그거 네. 진짜 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돼요. 아, 빅그린 같은 경우는 샴푸도 사용자들이 써보고 되게 좋다고. 그렇죠. 네. 입소문으로 좀 좋아진 네. 상품 그 회사이기도 하죠. 이게 화장품이나 무슨 샴푸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상품은 비슷한데 광고 때문에. 광고 때문에 가격 차이가 확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화장품, 이런 샴푸, 아, 헤어 에센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명 연예인들 쓰면서. 예. 네. 일단은 그 샴푸나 그런 것들을 고를 때 인체 무해한지 그 기준을 봐야 되는데 저희 빅그린 제품들이 대체로 거기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예, 인체 완전 무해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써도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또 게다가 이제 효과도 괜찮다고 하니까 네. 예,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탈색을 해서 머리가 개털인데 한번 네. 써봐야겠어요. 지금 네, 한번 추천드리고 써보세요. 싶네요. 네. 그거 네. 일단 머리 색깔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 헤어 에센스 같은 네. 경우는 빅그린 헤어 에센스 같은 경우는 네. 호요요 PD가 직접 경험해보고 네.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저희 상품 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스타원 경기를 봤습니다. 한때 테란의 황제라고 불렸던 임요환과 그리고 저그의 황제라고 불렸던 홍진호, 천재 테란으로 불렸던 이윤열, 그리고 초창기 스타원을 평정했던 기훈 패트리 선수까지 4명이 모여서 레전드 매치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프로 선수 은퇴한 지 꽤 오래돼서 예전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뭐 비록 경로당 매치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요. 한 분야의 장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펼친 친선 게임이라 그런지 그 감동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오늘 본격 게시판 방송에서도 역대급 장인이란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26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회사 오늘 좀 업데이트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광고가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광고 많이 빠졌어요, 이제. 한때 좀 이렇게 확 몰려오더니만, 예, 이제 좀 빠졌어요. 이제 명절 지나면 원래 좀 그래요. 네, 추석 때랑 이제 5월. 네, 5월 달에 이제 또 기대를 해봐야죠. 네. 5월에는 이제 뭐 선물을 할 이제 그런 날짜들이 많으니까 기념일들이 많죠.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스승의날. 선물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어제 네. 풀스포당 정모가 벙커원에서 있었는데 네. 상품 협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서요? 막 선물 받아가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다고 네, 그러던데? 제가 딴지마켓
대해서도 선물을 많이 협찬을 하기 위해서 막 졸랐어요, 담당 대화님. 아, 그렇죠. 네. 네. 뭐 있냐, 그랬더니. 좋았구나. 네. 네. 사인 재고를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 그 티셔츠. 네. 덜덜덜 티셔츠로 또 몇 개 준비를 했고. 근데 그 선물을 대부분 호요 PD가 받았다면서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네. 그리고 플스포당에서도 효연들이 선물을 엄청 협찬을 해주셨어요. 막 나도 나는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하면서 막 선물 릴레이가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협찬 릴레이가. 그래서 그날 어제 선물을 책상 위에 늘어놓는데 사람보다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꼭 하나씩은 네. 받아가셨겠네요. 네, 네. 추첨률 200%로 해서 다들 가져갔고 빅그린도 또 한 가져가셨고 네. 좋았어요. 중고나라 한번 한 일주일 동안 눈팅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아. 그렇죠. 팔지 말라고 장품님이. 아, 그런 수 있구나. 역시 행사는 경품빨인 게 다들 뭐 사실상 게임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 결국 훈훈하게 경품을 뭐 어떤 나눠가지고. 게임 들었나요? 저 그거 해봤어요. 역시 여자들이 할 만한 게임으로는 리듬 게임 있잖아요. 아. 그거 했는데 그 기타가 컨트롤러로 와요. 아. 그래서 약간 위스러운 건데 기타 이렇게 잡고 여기 한쪽은 손가락 잡고 한쪽은 네. 이렇게 튕기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연주가 되는? 네, 그러면은 네. 막 내려오면은 그 공연장 분위기 화면 보면서 띵가띵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드는 것도 있지 않아요? 신기하다. 그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네, 그런 액션 인식 하는 거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주로 대전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대전 게임 했는데. 아, 격투 게임 그런 거요? 제가 이거는 좀 정리해서 글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좀 후기 정리되면은 다음 주에 보셔서 좀 재밌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어요. 뭐 뒷풀이 같은 것도 있었나요? 예, 네, 족발 먹으러 갔어요. 아, 그래요? 다 훈남들이시더라고요, 진짜. 아, 그래요? 예. 네, 여자는 없단 소리네? 여자. 이런 얘기는 홍보에 도움이 안 될 텐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자면, 유부남 네. 아니면 혼자 네. 사시는 네. 그 좀 젊은 분들이었는데, 이혼들. 네. 근데 혼자 직장 다니시고, 혼자 사시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여자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옆에서 Journey라는 네. 말음을 꽂자면 Journey라는 그 게임을 추천했는데 옆에서 네. 근데 그걸 바로 안고 Journey라는 게임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분, 네. 이분이 전희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 전희? 그래서 그건 여자 사람이랑 실제로 하세요. 말은 되네. 여자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전희, 후희 뭐. 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 재밌었어요. 그 유튜브 실황도 하더라고요. 네. 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네, 재밌었어요. 그 전주에 그 딴지 행동 클럽에서 또 네. 모임이 있었어요. 네. 네. 저희가 아마 그때 예고도 다 했었죠. 네, 그 나쁜 나라 상영. 네, 나쁜 나라 영화 상영하고. 네. 거기 이제 입장료를 걷어갖고 네. 이제 그 노란 리본 세월호 유족분들한테 성금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그때 무대 인사하셨죠. 네.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개방 녹음을 하고 이제 행사 이제 인사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또 굳이 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갖고 예, 네, 정말 힘겹게 인사드렸죠.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무슨 막 놀고 유쾌한 막 그런 행사였으면 나가서 뭐 인사드리는 거 이렇게 별 부담이 없었을 텐데 이제 사실 그 유족분들도 오시고 굉장히 좀 엄숙한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그 관여한 바가 별로 없는데 도와드린 바도 별로 없고 거의 없죠. 뭐 없는데 아무튼 그 여기 행사 주체의 뭐 이론이라는 이유로 나가서 뭔가 인사를 드린다는 게 괜한 생색을 부리는 것 같아갖고 제가 아주 민망했었죠. 근데 어쨌거나 뭐 그냥 처음 뵙는 분들 그리고 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으로 예, 간단히 인사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원자가 별로 없을까 봐 보시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없을까 봐 한 열몇 명만 돼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네. 밀어붙여야겠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총 54분의 회원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은 분이 오셨었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행사를 주최했던 테드님, 물론 거기 뭐 다 오신 분들이 다 행사 주최를 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특히 테드님이 전에 민중총궐기디 때도 그랬고, 이번 모임 때도 그렇고, 이게 온갖 귀찮은 일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서갖고 해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자비를 털어서 뭐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뭐 과장도 좀 있다고 하고. 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그 자비를 털었냐 말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늘 귀찮은 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는 거. 그거 정말 칭찬드릴 만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봉하마을 그것도 테드님이
그랬었죠. 같이 하셨었죠. 네. 그러니까 차장님이 이게 막 나서서 뭘 하시진 않고 이게 실무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총무형 인간이시군요. 그렇죠. 네. 혹시 보면은 딴쟁공단은 지금 꽁지머리님이 어쩌면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클럽 같은데 네. 거기 테드님은 아무튼 늘 뭔가 실무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까칠한 쌀뚜씨님도 예, 까칠한 네. 쌀뚜씨님도 그렇고 예, 아무튼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딴게 뚱땡이님도 예, 그날 뵀었는데. 아, 저 이 닉네임 나올 때마다 왜 웃기지? 아, 그래요? 진지한 캐릭터. 예.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셔서 아마. 맞아요. 뭐 따님이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던데. 할아버지 벌. 아, 정말 많이 늙었나 봐요, 이제. 네. 아무튼 그 예, 행사 준비하셨던 딴지 행동 클럽 그리고 노란 리본 클럽 예. 두 클럽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벙커원 이사 때문에 방송을 네. 못하죠. 네, 저희가 이사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평일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사 준비할 게 워낙 많아요. 짐도 많고 그다음에 장비들은 또 먼저 이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바람에 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기대되네요. 거기는 햇빛 들어오는 녹음실이던데. 네. 햇빛 들어오고 네. 녹음실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네. 바깥쪽으로. 대기실도 엄청 아늑한 곳이고 아주 네. 훌륭해요. 네. 그러게요. 이제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셔갖고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근데 요즘 이렇게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은요,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일상 문화의 지역 나이 기타 카테고리에 타국어 당이 생겼습니다. 타국어요? 네. 처음에는 영어 당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바꾸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어 및 기타 타국어를 배우는 열린 클럽이고요. 네. 게시물이나 리플을 다른 언어로 쓰고 이 문장이 맞는지 아닌지 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짚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언어 스터디 클럽으로 네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영어 말고도 스페인어, 뭐 독일어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통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건전한 그런 그런 거군요. 네. 친구 중에서도 프랑스어 진짜 좋아해서 배우고 있는 친구 있는데 어렵다면서. 중국어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전 여기 이 러시아어 되게 끌리네요. 러시아 여자 만나려고 여자. 지금 꿈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런 쪽으로밖에 안 들리는. 아, 아니에요. 한국어 당 생겼을 때. 제가 왠지 그 해외 유람단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뭐가 비슷하다는 거야라고 전혀 공감 못 해주셨는데 해외 유람단도 나라별로 생길 수도 있는데 그 통합돼서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통합돼서 생겼다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무슨 유람단 뭐 해외 유람단 하니까 처음에 무슨 서커스 같은 게 좀 생각나가지고. 그 왜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서커스 유람단인가 뭐가 있잖아. 네, 그게 크라잉너 노래였나. 진짜 옛날 노래인데. 근데 우리 대화의 주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지금 타국어당 네.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명칭 좀 약간 좀 그런데. 타국어. 타국어라고. 뭐 하나 지어주세요. 네. 왜 외국어라고 안 하고 타국어라고 했을까요? 왜 타국어라고 그랬을까? 어색하네. 외국어당. 한국어는 알려주지 않을 건가 봐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요? 뭔가 배타적인 느낌이 딱 들잖아요. 타국어라고 하니까 네. 그 어감상. 외국어라고 하면은 그냥 언어에 관련된 느낌인데 타국어라고 하니까 약간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네, 약간 뭔가 민족주의자들이 모인 그런 데 스럽기도 하고 네. 클럽장님이 좀 참고해 주셔야겠는데요. 네. 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네, 다음은 업데이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도 업데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클럽에서 작성글 보기 기능이 원래 없었습니다. 네, 이제 클럽 쪽에 작성글 보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네. 네. 다음 주 방송이 없으니까 네. 미국까지 미리 공지를 드리면 3월 첫째 주에 벙커원 사이트가 이제 독립하는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딴지일보 사이트에서 벙커원 사이트가 이제 별도의 사이트로 독립이 될 거라서 해당 서비스가 좀 중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게 아마 잘 어쩌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모를 텐데 저희 딴지일보의 서비스가 이제 벙커원을 제외하고 거의가 아니라 모든 서비스죠. 모든 서비스는 이제 개발소래님이 맡아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근데 이제 벙커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관련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건 또 다른 업체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혼란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네. 벙커원 사이트가 독립이 되면 여러 가지로 조금 이 또 서버 자원과
여러 가지 인력에 좀 여유가 좀 생겨요. 네. 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때 그동안 밀어놨던 업데이트들을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색 기능과 또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 네. 메모 기능과 네. 네, 차단 기능하고 밀어놨던 이제 업데이트가 좀 3월 첫째 주에 많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인력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은 저희 쪽 비용도 좀 싸지나요? 아니요. 너무 냉정하시다. 목이 메시네요. 목이 메였습니다.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만큼 이제 다른 일을 많이 네. 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힘든가요? 요즘 늘 힘들어요, 단지는. 네. 이사 가는데 지금 다 들고 가야 돼요, 지금. 네. 예, 네, 뭐, 그럴 예정이고요. 네. 뭐, 이제 한 6월까지, 3, 4, 5, 6월까지 좀 굵직굵직한 업데이트들, 또 서버 확장 작업. 최근에 이 서버가 좀 네. 많이, 느려요. 그쵸. 지금, 네. 좀, 뭐 또 쭉지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고, 똘똘이님도 네. 여쭤보셨는데,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이제 시작해서 거의 1년이 다들 가고 있어요. 그쵸. 예, 네, 뭐 네. 한 또 2, 3개월 있으면 이제 1주년, 네. 사태 1주년을 맞는데, 네. 현재 이제 주간 트래픽 한 3,400만 정도, 2월 초반에 첫 주, 둘째 네. 주를 제외하고는 네. 지금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아, 아직도 상승 중이에요? 네, 아직도 상승 중이고. 그러니까 네. 2월 첫째 주, 둘째 주만 이제 명절의 영향으로 네. 좀 그때 트래픽이 좀 줄었고, 네. 5월 이후 8월을 네. 기점으로 그때 당시에 한 8월까지는 주간 트래픽이 네. 한 1,800만, 2,000만 네.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3,400만이라고? 지금 3,400만이거든요, 페이지가. 네. 탈퇴하신 분들이 더 데리고 오시나 보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또 작년에 그 서버 사러 갑니다 하고 네. 확장을 했던 그 규모가 지금 또 찰랑찰랑한 그런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찰랑찰랑해서. 좀 서비스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네. 이번에는 좀 확장이 어려워서 지금 한 6월은 돼야지 좀 네. 대규모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벙커 사이트가 독립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여유분을 가지고 아마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가 네. 6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6월 이후에는 저희가 또 좀 다른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또 좀 더 쾌적한 6월 이후에는 네. 네. 더 빠르고 더 빠르고 네. 네. 더 쾌적하고 좀 더 많은 기능들을 네. 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적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서버의 한도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좀 있고 또 비용 문제 이게 또 그렇죠. 이 얘기는 더 나아진다는 건 더 네. 빨라진다는 건 네.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비용을 최대한 어떻게 좀 세이브를 하면서 네. 뭐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쪽 개발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들이 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눈에 안 보이는 작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뭐. 좀 속는 느낌이시구나. 아, 그래서 지금 호요를 우리 회사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켓에 대한 문의가 또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네. 그 결제 시스템이 좀 불편하다. 뭐 마켓은 언제 개선이 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켓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월에 개편이 끝날 것 같아요. 3월 중에는. 3월 중에. 네, 지금 간편 결제. 간편결제 문의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예, 최근에. 예. 간편결제가 도입이 돼요, 이번부터는. 액티브엑스 없이 예. 간단한 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네. CVC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를 이제 3월부터 도입을 하게 되고요. 예. 네. 또 가장 불편함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에 안 남아있는 거. 아, 장바구니도 개선합니다. 또 여러 주소를 저장해놨다가 사무실, 집. 아, 배송주소요? 네, 네. 부모님 댁, 이렇게. 아, 우리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사실 쇼핑몰로서는 참. 다른 마켓엔 다 있는 것 같았는데.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입력해야 되고. 저희가 개성이 있어요, 이거. 예, 네. 아, 규모가. 뭐 그런 이제 편의 기능들도 추가가 되고. 이왕 간편 결제할 거 돈을 미리 받은 다음에. 남는 재고들 알아서 이렇게 배송해주는. 그런 게 있나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를. 아, 머리 아파. 뭐, 맥을 쓰시거나 윈도우를 안 쓰시는 분들도 좀 결제를 하고 구매를 네. 하기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막상 이렇게 준비했는데 매출이 안 늘어. 그러니까. 제가 욕할 거 그럼. 결제가 불편해서 결제를 못 하겠다 이러시는 네. 분들 다 적어놨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명단 발표하죠 이거. 네. 개편하고 나서 네. 결제를 하나 하나 다 볼 거예요. 네. 꼭 볼 거야 꼭. 쪽지도 드리려고. 네. 개편했다고.
편해졌으니까. 네. 그리고 업데이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저희가 최근 일주일간 잉여력과 네. 뭐 그런 수치를 마이페이지에서 집계를 했었어요. 네. 잉여력, 매력, 네. 하나가 뭐지? 체력. 아니, 아니 그건 남아있네요. 네, 뭐 어쨌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 통합이 돼가지고 네. 통합 점수로 해서 네. 누적 점수를 표기하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좀 이게 혼선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점수가 없어지는 거냐 활동을 안 하면 네. 뭐 이제 그런 식의 문의도 많았고 네. 도대체 몇 점부터 레벨이 올라가는 거냐 네. 뭐 레벨과 점수의 상관관계가 없는 거냐. 네. 이게 너무 어렵게 저희가 예전에 설계를 했더라고요. 이게 극적인 변화가 네. 있기 전에 쭉 있어 왔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부터, 과거에부터 네. 이제 있던 시스템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항상 이용자들의 입장과 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려웠어도, 네.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불편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없었고, 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굴러갔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저희도 뭔가 조금 이제는 보다 좀 직관적이고 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야, 뭐 그런 차원에서 네. 좀 세상 요정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하게 될 줄이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점수 체계도 네. 좀 간결하게 지금 바꿨고요. 네. 이 마이페이지 부분이 지금 전문 기획자분께서 별도로 또 기획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체력, 비추, 주천력 관련된 네. 문의가 많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네. 해당 부분이 전부 좀 보완이 돼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이트에 뭐 보스몹 같은 걸 이렇게 풀면 안 되나? 그 잡으면 아이템 떨어지고 레벨 올라가. 저기 예전부터 꾸미면 그 게임에 대한 그러니까 게임 제작에 대한 욕심이 같아요. 일단은 돈을 넣어야 게임 시작이 돼. 이제 그게 마켓에 보스몹이 네. 있으면 잡으러 가자. 네, 업데이트하고 이제 개발 쪽에서 공지는 뭐 이 정도입니다. 새로운 게시판 정책을 발표하셨던데요. 금지를 금지한다. 뻘글이었죠. 그거는 좀 그냥 제가 뻘글을 한번 써본 건데 최근에 네. 너무 이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뭔가 네. 좀 날이 서서 이렇게 막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발전기가 이제 시작.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날이 서 계시길래 네. 너무 그러지 마셔라. 이렇게 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뭐 서로 이용자분들끼리 뭐 금지하거나 뭐 그런 거 좀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에서 분위기. 제가 그냥 뻘글 하나 썼어요. 금지를 금지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네.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금지를 금지하는 게 뭐 어느 정도는 말이 맞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그래 네. 그래 왔고. 네. 근데 뭐가 불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 네. 네. 아, 뭐. 침묵주의를 좀 그 얘기 좀 하죠, 뭐. 아 예. 네. 뭐가 문제인가요? 네, 최근에 네. 게시판에서 네. 이슈인 것은 이제 침묵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학계. 학계 뭐 정치, 학계를 네. 어떻게 하느냐.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에 침묵과 어느 정도 좀 연결이 그렇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추천, 비추천, 실명제. 맞다. 비추천, 비추천, 실명 문제. 그 이야기는 네. 예전부터 나왔었죠. 네, 그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추천, 비추천, 실명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 딴지일보에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또 넘어오신 그쪽 네. 사이트에는 추천, 비추천을 실명으로 해요. 아, 그랬어요? 누가 추천을 하셨다, 네. 누가 비추천을 하셨다라고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사실 추천, 비추천에 대한 실명제는 저도 네. 예전에 편집부에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편집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추천비 추천을 이제 저희는 마질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렇죠. 마질 풀질이라고 했는데 네. 딴지일보는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딴지일보는 이제 그 동안에 이게 계속 익명으로 이제 네. 유지가 되어온 시스템이라서 또 하나의 네. 어떤 전통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꼭 전통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대부분 이제 어떤 표현과 관련해서는 실명제를 지향하죠. 예, 지향. 네. 왜냐면은 닉네임부터도 일단은 다 실명이 아니라 저희가 그쵸, 이제 네. 그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또 아시잖아요. 그 실명제를 거부하는 그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매체로서. 여기 약간 핀트가 어긋났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실명이라는 건 닉네임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닉네임을 공개하게. 아, 닉네임을 공개한다? 네. 닉네임을 공개하게. 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닉네임이라고 어쨌거나 정체성이 형성이 된 다음에 네, 정체성이 있으니까. 추천과 뭐 비추천. 그것도 역시 그냥 익명의 보호 하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것도 표현의 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다시 뭐 닉네임이 누가 추천하고 누가 비추천을 했냐를 굳이 공개를 하는 거는 안 좋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찬반을 하자면 저는 사실 공개하는 쪽에 약간 표를 던지고 싶긴 한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 네. 그냥. 근데 약간 그게 사상 검증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게시물에 이 사람이 추천했다라는. 게 양날의 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개를 했을 때는 특정인에 대한 비추 이유 없는 비추 네. 그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네. 뭐 이유 없는 비추나 비추의 남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아, 효과가 그쵸.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대신에 반대로 이제 네 반대로 네. 대세에 아주 대세에 반하는 의견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검증 네. 그래서 정말 이 소수의 어떤 의견 그런 게 이제 표출되는 거를 네. 원천 봉쇄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또 네. 익명으로 추천 반대를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하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는. 마찬가지, 금방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상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동의하지 않는 말, 나랑 친한 사람인데 동의하지 않는 얘기를 했을 때 또 비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 실명 아니 그 뭐 닉네임이 공개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비추천을 눌러도 되나라고 하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 자기 검증을 또 한번 하는 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절충으로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이거가 있어요. 이것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추를 하는 게 있어요. 자동 비추 특정인이 글을 쓰면 자동으로 비추를 날려버리는. 네. 그런 메모 프로그램 네. 메모 프로그램 같은 것 같고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저희가 할 거고요. 아, 그건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 네. 한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비추를 할 때 그냥 비추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왜 비추를 하는지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써서 네. 네. 뭐 하게 할까 지금 뭐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제가 글을 썼을 네. 때 비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궁금해요. 누가 아, 비추를 네. 했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비추를 날렸을까 네. 궁금한데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궁금한 걸 참아야 돼요. 듣고 네. 보니까 갑자기 공개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이 드네. 저는 생각이 가볍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은 정말 지금 요구 많아요. 사실 네. 쪽지 한 40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금 못하고 네.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좀 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뭐 좀 보완을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안내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일단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일단 주장이고요. 의견이고 만약에 더 많은 분들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갖고 뭔가 이렇게 방식을 바꾸자라고 바꿀 수는 있죠. 당연히 바꿀 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네.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꾸게 되더라도 소급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까지 네. 네, 그렇죠. 예전까지. 그러면 안 되죠. 네, 소급하면 안 되죠. 그럼 진짜 헬게이트 거. 네. 저희가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이트 운영을 저희가 뭐 대단한 개성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상식 하에서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뭐 당연히 다수결의 대체로는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렸던 뭐 추천 비추천 뭐 혹은 뭐 신명제 관련 됐던 거 그거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는 그런 형태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뭐 의견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학계 시스템은 네. 최근에 이제 의견은 너무 네. 뭐랄까요 짧은 글 또 네. 의미 없는 뻘글. 우리 핫계를 많이 간다.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핫계 선정을 운영자들이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렇진 않고요. 핫계 공식은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회수, 네. 댓글수, 네. 추천수, 네. 마이너스 비추수를 가지고 이제 집계를 내요. 네. 네. 거기에 뭐 이제, 글이 올라온 시간을 뭐 조금 이렇게 차감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네.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공식을 다 그냥 네. 오픈해 버리죠. 뭐. 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아, 이미 네, 오픈돼 있나요? 이미 예. 오픈은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하고 루트를 하고 막 이러는데 예. 네, 뭐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댓글을 네. 달고 추천을 하고 조회를 하면 네. 학계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네. 다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는 네. 좀 학계를 쉽게 가요. 네. 왜냐면 이제 댓글이 조금밖에 달릴 수가 없고 네. 이제 조회수도 좀 적을 수밖에 없고 새벽 시간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학계를 쉽게 가고 뭐 댓글 10개만 달려도 가버리고 새벽 시간에는 네. 이제 낮 시간에는 댓글이 한 30, 40개 달려가고 뭐 이런 그런 차등적인 정책은 있어요. 시간대별로 절대적인 숫자로 네, 절대는 아니고 좀 상대적인 그건 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뭐 네. 새벽 시간에도 보는 사람들도 얼마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뻘글은 할게 안 가게 할 수 없냐? 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뻘글의 기준이 뭐가요? 뻘글의 기준을 알 수가 없고. 네.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운영자가 진짜 24시간 앉아가지고, 이건 할게. 이거는 할게에서 빼야지.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국정원이야? 네. 그래서 진짜 그런 건의가 있기도 했어요. 어떤 관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왜라는 거지 왜? 네. 노동 착취하냐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게시판 수도 많고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학계에 가고 관심을 안 갖는 건 학계에서 학계 안 가고. 네. 무기명, 유기명, 뭐, 그러니까 실명제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런 거는 일단은 저희 운영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계 관련해갖고는,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기본 방침이 뭐 조회수, 추천수, 네, 거기에 뭐 추천, 비추천, 이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이제 합산해갖고 지금 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뭐 퍼센트를 어디다가 더 가중치를 투자할지,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뭐 합리적일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자유롭게 주시면 저희가 운영자가 바로바로 반영하고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반영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답을 몰라요. 정답은 모르는데 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때그때 변경은 가능해요. 예,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계 기준도 항상 일정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네. 뭐 알고리즘을 약간씩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의견을 주시면은 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 방지 버튼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계 방지 버튼이요? 네. 아, 이 글은 학계로 가면 안 된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뻘글을 쓰는 입장에서 내 글이 학계에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고. 아, 자기 글이? 네. 또 이제 자기 글이 아니고 이제 아까랑 같은 맥락에서 뻘글을 학계에서 보고 싶지 않다. 학계 방지 버튼을 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학계를 체크하시, 학계 방지 버튼을 체크하면 학계를 못 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랑은 다르게 네. 마음은 안 상하면서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일관성 있게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학계 방지 버튼이 생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게 또 뻔하거든요. 왜 이런 글을 학계 방지 버튼을 안 눌렀냐. 그쵸. 그러면서 또 나름의 이 사상 검증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게 또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가 그거는 건의를 받지 않기로 예. 예, 했어요. 자기 글에 대한 방지 버튼 네,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게 저도 왜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개념 자체가 참신해요. 학계 방지 버튼. 제가 종종 뻘글 쓰면 학계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누르고 싶으세요? 학계 방지 버튼. 가끔 생각날 때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니은 놀이를 하는데 밑에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쓰셨는데 제가 위에 똥이라고 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추천 누르고 댓글 달고 이래서 가버리는 바람에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똥 한 글자 제목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아, 그러다 또 욕도 먹고 뭐. 세상 일 그래서 재밌는 거잖아요. 불확정성의 원칙. 정해지지 않은 어떤 걸 뻘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재밌는 해프닝이죠 뭐. 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달아낸다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서 금방 개발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게 이게 너무나 사실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일단 안 하는 걸로. 그리고 한번 생긴 기능을 없애기란 또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렇게 점점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면 서버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쪽지와 여러 운영 노트에 지금 많은 요청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침묵질 우리가 최근에 또 이 자유게시판의 화두입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새로운 화두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 계속. 여전히 반복되는 떡밥입니다. 신떡밥.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새로운 화두와 신떡밥 재미없네요. 나도 이제 여기 자유게시판에 적응이 돼요. 강압료가 어딘가요? 침묵질. 침묵질은 근데 뭐 전에도 했던 얘기를 일단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 그것도 이제 시기 없네요. 그러게요. 네. 침묵질의 폐해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그야말로 패거리 문화가 생기고
무조건 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친한 사람이니까 추천을 알리고 아니면 비추를 달고 그래서 학계를 어떤 집단이 이제 독점하게 되거나 네, 뭐 학계 볼 게 네. 없어진다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 생기면 저희가 조치를 할게요. 근데 아직은 생긴 게 아니라 생길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밖에 딱 듣기 네. 없어요. 예. 저희도 이제 학계에 올라가는 아이디의 닉네임의 비율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아, 네. 이제 이용자분들 일부 이용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네. 지금 우려한다라고 사실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현재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려스럽다라고 우려하는 그 입장은 저희가 알겠는데 아유 말 되게 어렵네. 네. 근데 뭐 지금 굳이 네,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왜 속담에 왜 그 있잖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네. 지금 많은 분들 얘기 중에는 그럼 장을 먹지 말자, 우리. 예, 네, 그런 아, 말씀처럼 네. 보이는 것도 좀 몇 개 있고, 이게 정학계에 올라가는 거에 어떤 형평성 문제에 그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가격을 막 붙일게요, 그럼 저희가. 예, 네, 자본주의 사회 삼게. 네, 학계에다가 아예 그냥 학계에 올라가는 그 요금표를 만들어 갖고 그럼 그거 입금하면은 학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네, 그러면 가장 그럼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어리석게. 네. 침묵질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래서 뭐 침묵에 대한 이 떡밥은 뭐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저희가 얘기를 해도 많은 뭐 모든 분들이 이제 또 저희 방송을 듣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게시판에서 여러 번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될 건데 뭐 이 주제를 가지고 너무 또 이용자분들끼리 그 감정 상하는 네. 그런 서로 이렇게 뭔가 네. 갈려서 감정 상하고 그리고 공격적이 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런 문제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게시판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맥락을 같이 했던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뭐 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또 보시고 이제 기존의 맥락을 모른 채로 야 여기 뭔가 침묵질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또 문제 아니냐. 또 이제 그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아마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네. 또 뭐 되풀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라면 뭐 계속 다시 설명해야죠. 뭐. 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흔히 우리 게시판 용어로 떡밥을 던지시는 분들 네. 이제 방금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노골적인 적대심을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영어가 그렇죠. 있어요. 네. 분탕종자라는 그렇죠. 영어가 있죠. 네, 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또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네. 그럴 수 있죠. 새로 이제 네. 네. 최근에 뭔가 이 게시판의 이용자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날이 서고 서로가 좀 공격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하는 경향이 조금 보이는데 네. 저 놀자고 온 거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하게 편하게. 네.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노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가능성도 있죠.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긴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좀 노세요. 네. 제발.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부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운영 노트를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네. 모바일도 그렇고 PC 버전에서도 그렇고 운영 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 쪽지보다는 이제 관리자나 저한테 쪽지로 이렇게 주시기보다는 좀 운영 노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건의를 주시길 권해드려요. 네. 꼭 이제 뭐 아 부끄럽다 아니면 뭐 좀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쪽지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떤 핵심 이슈가 떠오를 때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내용을 저한테 쪽지를 다 각자 각자 주시다 보니까 네. 제가 주말 내내 한 쪽지 답장을 드리느라고 네. 하루에 보통 수십 통 정도 쪽지에 답장을 드려요. 최근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운영 노트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같은 내용의 답변은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좀 처리를 할 수 있고 네. 운영 노트를 이렇게 네.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네. 좀 거기서 또 이용자분들끼리도 뭔가 좀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쪽지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운영 노트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운영 노트를 검색해 보면 이미 답변을 한 문제에 네. 대해서 이미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굳이 네. 쪽지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네. 바로 확인이 네. 가능하시고 거기에 있는 답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운영 노트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겠죠. 네. 네.
저희가 제가 있는 동안 한 3,800건 정도 쪽지를 처리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신업 하세요. 아 그럼 안 되지. 네, 근데 이제 또 이 진짜 다른 분들 모르게 고충을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쪽지를 저희가 또 수신 거부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좀 네, 운영 노선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편집장님한테 쪽지 좀 주세요. 아니 저기 저는 그 개발 선생님이 자꾸 업무 많다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 거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아무 안 하고 네. 월수금은 편집장님한테 쪽지를 주시고요. 네. 제가 드릴 답변은 뻔해요. 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다음은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2월 19일에 캐롤라이나 펜서스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대한민국 96%가 걸려있는 집단 최면 덜덜덜.jpg이고요. 조회수는 49,711입니다. 네. 마이크 임팩트라는 기업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캡처 화면인데요. 네. 캡처 화면은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짧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 경제의 문제 이러면 빈부격차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소득격차가 문제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다. 네. 임금 불평등은 고용 문제에서 왔고 그것은 결국 기업 간의 불균형에서 초래됐다. 과거 80년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10%였지만 90년대 초반에는 25%로 40년 동안 꾸준히 그 차이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전체 고용의 4%를 하는데 전체 이익은 60%를 가져간다. 그래서 임금 차이가 생긴다. 젊은 세대들은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태클해라. 비정규직 때문에 고통받으면 비정규직 같은 거 왜 하냐고 말하라. 요즘 모두가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다. 긍정과 힐링의 최면. 죽자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경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세대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 상황을 개인화시키고 내 탓으로 돌리는 이런 구조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 모두 함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맞는 얘기죠? 그죠. 네. 댓글 보면은 아 내가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눈초리 받는다. 네, 뭐. 사회에서 네. 지금 병신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기득권들은 그 구조의 모순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개인의 게으름 문제랄지 뭐 개인의 비도덕적 문제랄지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하기를 좋아하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이 불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최면을 걸기를 마치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면을 걸죠. 기득권에서는. 네. 왜냐하면 기득권에서는 돈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우위까지 자기네들이 선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경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쟁이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공정하게. 바로 그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야말로 1%를 위한 세상을 저희가 규탄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다음은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인데요. 2월 19일에 꽁지머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앞에 혐자가 붙어있어요. 욕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광화문 1인 시위 소식. 보수단체 욕설 찰지네요 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247개입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광화문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하신 꽁지머리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네. 꽁지머리님의 시위 방식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꼼짝 않고 3시간 정도 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버이 연합분들이 말을 걸어와도 철저하게 무응답으로 일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1인 시위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어버이 연합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욕설과 태도를 보였는지를 적어주셨는데요. 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광화문은 참 좋은 참선 공간입니다. 함께해요, 딴개인님들.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욕설하고 침 뱉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글만 그러게요. 보면은 이제 뭐 거의 해탈하신 네. 것 같아요. 전에 인터뷰했을 때, 네네. 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 침 튀긴다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침이 튀긴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아, 뭐 아, 너무 가까이서 아, 말을 하고 뭐 말을 빨리 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직접 침을 뱱는 걸 네, 저,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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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가 심한지. 네, 그렇게까지 막 네. 그러나 싶었는데 네. 침을 실제로 뱉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나 봐요. 얼굴에다가. 예. 네. 뭐 네. 참. 본인을 좀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꽁지머리님 실제로 정말 꼼짝 않고 서 계세요. 정말 수도를 하시는 것처럼. 예, 네, 그 주변 분들 뭐 아무튼 뭐 시간 될 때 한번 찾아가시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게 힘이 될 거고요. 네, 다음으로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2월 17일에 Always NR 님께서 쓰셨습니다. 해 뭐라고 Always 뭐라고? NR. 아 NR요? 뭐죠? 왜요? 아, 저 잘못 봤어요. 네. 피자 결과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이고요. 댓글은 네. 382개가 달렸어요. 며칠 전에 조기 취업 수당 타면 피자를 쏜다고 자기 글을 쓰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자 나눔 글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제목은 수정을 하신 것 같고요. 지난 1월에 회인 순위에서 글쓰기 추천 학계 부문을 모두 1위를 기록하고 3관왕을 차지하신 성남자님께서 네. 이분이 나눔하신 피자를 가져가셨습니다. 요즘 네. 이분 말고도 나눔 글이 참 많은데 되게 훈훈한 것 같아요. 네. 그 조기 취업 수당이면 사실 그게 무슨 꽁돈이 생기거나 그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동안 자기가 냈던 그 보험료를 이제 일부 돌려받는 뭐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풍족한 돈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네, 그 돈을 또 후회하신다고 네, 땅을 쳤다. 하지만 약속은 네. 약속이니까 네. 올린다고. 네. 네. 다음 들어오지 마세요. 조기 취업 수당이 뭐죠 정확하게? 저도 그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그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내에 아.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빨리 하면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 잔액 중에 전부는 아. 아니고 일부를 미리 그냥 한꺼번에 줘요. 아 그걸 경험해본 분들이 없구나. 네. 저는 그 보험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 그렇죠. 네, 네. 회사 대표면은 대표는 거기 해당이 안 되고 네.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조기 취업 수당을. 그 돈이 사실은 굉장히 간절한 돈인데 그걸 또 이렇게 피자로 쏘시니. 네, 다음은 게시판 이슈입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죠. 네. 이날 역대급 비추왕 유배 장인이 탄생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서요. 네. 지금 유배지에 가보시면 네. 운영자 개발신혜님이 비추 220개를 먹고 비추왕 220개요? 와. 비추왕이 된 글이 있는데요. 유배왕, 비추왕. 네. 네. 발렌타인데이 때 받은 초콜릿을 애템하며 인증사진을 올렸다가 딴 게이들에게 비추폭탄을 맞고 유배왕이 되셨습니다. 네. 심기를 좀 건드리는. 네, 비추 러시가 이어지니까 아, 딴 게이들 너무하네.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지 유배 같네. 라고 글을 써서 그 글이 또 유배지에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초콜릿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네. 사랑표 아, 뭐. 본인이 산 거 아니냐? 뭐 왼손이 준 거라고 하던 얘기도 있고. 네. 떡밥 크게 던지셨어요. 아, 그날 뭐 네. 좀 분위기가 자유게시판 분위기 안 좋길래 네, 한번 떡밥을 던져봤는데 제가 받은 거 맞아요? 네. 더 신기해. 아 그래요? 아 인터넷 돌아다닌 사진이 아니라 네. 실제 받은 게 맞나 보죠? 네, 본인이 본인에게. 아, 아니에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네. 혹시 개발순회님은 그 비추 누가 줬는지도 다 알 수 있나요? 저희가 뭐 이제 하면 알 방법은 있는데요. 귀찮아서 그런 거 보진 않습니다. 맞겠네. 보셨을 것 같은데. 맞겠네, 뭐. 운영 노트에 있겠네. 다 적어놨겠네. 제가 184명까지는 샜는데. 그 글 이후에 다른 글을 써서 자꾸 비추를 주셔가지고. 네. 한 번 가겠네요, 뭐. 네. 독거단 게이들 도발해서. 네. 또 광역 도발하셨죠. 연애는 요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그거 다 엄청 댓글을 아, 그러시구나. 그게 실제래요, 여러분. 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사생활은 들추지 않는 걸로. 굳이. 네. 네, 17일에는 불륜 썰이 대세였는데요. 17일 아침부터 반나절 동안 불륜 얘기가 계속됐습니다. 내가 아는 불륜 썰, 불륜 목격 썰, 가장 황당했던 불륜 썰, 사내 불륜 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내 형제나 내 지인이 불륜이면 모른 척해야 하냐 등등의 뭐 진지한 고민도 있었고요. 많은 글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인상이 깊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불륜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내는 이유라는 글입니다. 네. 약 한 반년 정도 전에 아내하고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갔대요. 물론 시력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차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입은 쭉쭉빵빵한 처자를 보고 저도 모르게 우후 라고 외쳤대요. 그걸 본 아내가 왜 그렇게 좋냐? 라고 물어서 아, 뭐 그림의 떡인 걸 뭐 라고 했더니 아내가 왜 그림의 떡은 안 먹고 싶냐? 라고 물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격적이다. 다른 글은요. 마누라 바람 핀 거 이해하고 덮어준 친구가 있는데 왜 이혼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랑 사는 거 자체가 지옥인 거야 라고 하던데 진심 무서웠어요. 라고 쓰신 글이 있었어요. 어떤 회원들은 뭐 불륜 이야기 좀 그만하자면서 여친도 없는 사람은 어찌 이야기에 끼어드냐면서 역정을 내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만 좀 하자. 본인 얘기 좀 털기 힘드니까. 네. 네, 그런 글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뭐 불륜도 어찌 다른 방향으로는 또 한쪽 방향에서는 또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불륜 자체가 그냥 범죄로만 보기에는 또 무리가 좀 있죠. 근데 또 이제 막상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막상 네가 겪은 일이면 그렇게 말하겠냐. 남이 하면 보통 그러잖아. 남이 하면 뭐 불륜? 내가 로맨스. 네. 실제로 맞아요. 그게 대체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건 남의 그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결과만 보고서 이제 불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나의 불륜은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아주 그냥 치열한 투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로맨스가 맞죠. 대체로 그게 맞죠. 네, 다음 날 18일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홈플러스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홈플러스는 매주 목요일마다 가격 정책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목요일에도 각 지점 실황과 구매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뭐, 별 소득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토크 글 시간인데요. 꾸물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은요. 제 친구의 고독사 이야기라는 제목이고요. 고독사요? 네. 그 2월 16일 날 노친네라는 분이 작성해 주신 글이에요. 네. 그 한동안 그 게시판에 이 날짜쯤에 그 친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어떤 분이 자기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글이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 얘기가 좀 한창 나올 때 이제 이분도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은 사실 제 친구라 했지만 친구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이름만 친구일 뿐 직장 생활하랴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잘 찾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 모아 혼자 여행 다니고 멋진 사진 찍어 올리고 또 일해서 돈 모아 여행 다니고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친구들 사진 이쁘게 찍어주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아파서 집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친구는 아무래도 감기 몸살 같다고 그래서 근처 사는 다른 친구가 약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5일이 넘게 연락이 안 돼서 친구들이 찾아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놀랬겠네요. 예,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고 이해도 못해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의 동의로 부검을 했는데요. 부검 결과가 신종플루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처음 상륙하던 그 해였다고 하네요. 네, 당시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이 글 쓰신 분도 그 친구 기억 때문에 카메라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나 보네요. 네, 아마 그래서 SLR 클럽에도 뭐 가입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미 떠난 그 친구처럼 이제 자신도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을 배웠고요. 지금도 그 돌아가신 그 친구의 그 네이버 블로그는 살아있다고 하고요. 가끔 블로그를 방문해서 사진을 보면서 뭐 추억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네요. 뭐 이름만 친구였던 뭐 자신이 좀 미안하기도 한데 여전히 지금도 자신은 바쁘고 여유 없다는 핑계로 많은 친구들을 등한시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고독사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도련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아마 혼자 사시면서 이제 그 돌봐주는 사람이나 뭐 그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니까요. 이제. 그 친구분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고독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이렇게 평소에 연락도 잘 못하고 챙겨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미안함 때문에. 예, 그 뭔가 마음에 지금 이렇게
짐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듣기에. 네, 근데 아마 그나마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뭐 학창 시절에 같이 예, 학교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마주 예,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일생의 어떤 부분을 뭐 정말 못 볼 꼴이나 되게 좀 부끄러웠던 장면까지도 다 알고 그쵸. 있던 사람들이라 네. 지금은 조금 만나긴 힘들어도 오랜만에 만나도 되게 허물없는 그런 장점은 네.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네.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학교 이전의 친구들은 순수하게 친한 것도 좋지만 나중에 만났을 때 그 너무 직업과 사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면 불편해질 때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순진했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오래 간다 뭐 그런 것보다 나이가 들고서는 이제 가면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기의 가면이 완성된 그러니까 가면을 쓰기 전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부담감도 좀 덜하고 그야말로 얘기할 게 더 많은 거죠. 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자기 보호 장치들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작성해 주신 분이 그 친구분이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는 살아있다고 하고 네. 거기를 가끔 찾아가신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제 어떤 돌아가신 분의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아, 네. 그렇죠. 그 인상 깊게,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그 외국의 사례였었는데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내가 돌아가신 사연이었는데요. 네.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안에 그 물건들은 다 버렸었대요. 아, 네. 이제 네. 잊으려고. 그런데 네. 그 중에 풍선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그 아내분이 그 풍선을 불어 넣었던. 그거는 그 안에 숨결이 살아 있어서 아 거기에 남아 있어서 네. 도저히 못 버렸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거랑 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왔던 문자를 차마 지우지 못하는. 뭐 그런 딸의 네. 그런 사연도 있었는데요. 가끔 그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문자에 답장을 이렇게 보냈대요. 이제 네. 하늘나라에 보내는 편지식으로 문자식으로. 근데 그 아버지가 쓰시던 그 번호가 이제 다른 사람이 갖게 네. 된 거죠. 근데 아. 그분이 가끔 그런 문자가 자기 번호로 오니까 비슷한 네. 내용으로 네.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인 척 이제 따라 잘 살아라 이제 아버지는 여기 위에서 잘 지내고 있다 해서 그렇게 뭐 훈훈했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도 무서웠을 것 같아. 아 그거 네. 이렇게 디지털로 남아 있는 기록이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계속 볼 수 있는 네. 그런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어떤 아이가 PSP 같은 게임기를 네. 엄마 아플 네, 때 그 예, 동물의 숲 예, 동물의 숲이라는 네. 게임을 엄마가 아플 때 해보시라고 들었는데 네.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게임을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막 다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그 게임을 하면서 뭐 네. 선물도 뭐 주고받고 사람들이랑 그런 활동을 그 안에서 했는데 자기가 다시 접속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자기의 엄마의 그 네. 모습 아이디를 보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인사를 해주니까 뭔가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네. 한번 그 엄마를 추억했다는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그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 보면은 불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 불멸이라는 거죠.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이제 그런 욕망,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이죠. 존재감, 자기 존재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자기 존재감을 아무튼 최대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외로움 얘기도 사실 거기에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그야말로 영웅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뭐 성공해서 이제 불멸이 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원했다면 지금은 원치 않아도 불멸이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금방 얘기 나왔던 네. 예, 뭐 그런 SNS랄지 네. 뭐 전화번호.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화번호로 여전히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SNS에 자동으로 뜰 때 저도 가끔 이제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감상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그냥 그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흔적이 어떤 번호화 혹은 디지털화 돼 갖고 네. 계속 출몰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군요. 그 불멸은 좀 뭐 무의미한 불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다루는 책이 있어요. 그, 예. 그
그 책 되게 재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 아, 밀랑쿤데라를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밀랑쿤데라의 분멸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네. 예전에 SLR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요정애인님이라고. 아, 네. 네. 어떤 여름에 이제 네. 휴가를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 참 인사도 반갑게 잘 해주시고 댓글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미스터 썬데이 같은 분이신가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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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슷한 네. 네.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머슴님 등장하셨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요정이님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나요?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셨더라고요. 서로 다들 정승근인가가 오셔서 글을 남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요정애인님이 네. 바이오당이라는 그 SLR에는 클럽이 있거든요. 네. 거기 당주님이신데 소모임. 네. 네, 소모임 당주분이신데 거기다가 동생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자개로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네. 어떤 마음을 주는 건 신기해요. 그 네. 인터넷에서 막 보던 글을 올리던 사람들. 고독사 얘기를 하다가 약간 얘기가 좀 죽음에 대한 얘기로 네, 네. 네. 그 옮겨진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분들은 요새 친구분들 좀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좀 확연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네. 고등학교 친구들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돈 빌려 야 개발순에 너지 너의 향기가 느껴진다. 네. 아, 딴 게이야. 아, 그렇군요. 네. 아, 딴 얘기인데, 삼촌, 만약에 우리, 와, 연배대 여기 30, 40대 분들이 많으니까, 어딘가에는 우리 삼촌도 있을 거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사촌 형도 있고. 네. 네. 그럴 수 있죠. 친구들도 네. 정말, 저도 실제로 그 게시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 우리... 정말 오랜만에. 네. 환영사 봤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이게 뭐, 깜짝 놀랐다고 자기도. 그 친구도 이제 그 SLR 클럽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있으니까, 뭐 반갑다, 뭐 이제 그러는 거였죠. 맞아요. 그 제 친구도 SLR 클럽.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SLR 클럽에 원래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2003년에 SLR 클럽에 가입을 했었던 거였어요. 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5월에 딴지일보로 네. 딸려와가지고 아, 와서 정리 차리고 보니까 거기에 동창이 있었구만요. 네. 아, 주동자가 네. 대학교 친구들은 네.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 이러고 있어.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제 선배 중에 진짜 아재 오브 아재가 있었는데 그 선배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 선배들이 같이 과실 쓰고 이랬어요. 네. 근데 막 그 수염난 아재 오브 아재였는데 그분이 저 아브나이 디온고 PD 맡았을 때 초반에 네. 제 실명이 거기 막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딱 딴지 원주민이었던 거예요. 그 아재 오브 아재가. 네. 딱 딴지 스타일의 어떤 느낌. 딴지를 할 것만 같은. 아, 아주 옛날부터 딴지를 많이 이용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아브나이 디온고도 계속 듣다가 저를 발견한 거죠. 제 목소리를. 그래서. 되게 반갑다 인사해 주셨고 민망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러니까 막 인사를 안 줘서 아 누구 선배 하면서 하여튼 그때 대학교 때 저는 그렇게 선배 뭐 후배 상관없이 동기 상관없이 되게 친구로 많이 만든 게 더 차라리 지금 더 이야기도 많이 통하고 오래가고 고등학교 친구는 딱 한 두 명 심지어 제가 또 자퇴를 해가지고 고3을 같이 보낸 그런 부대끼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딱 친한 두 명 정도만 세 명 정도만 연락하고 그 친구들이랑 아주 소리 하죠 맨날 그냥 야한 이야기 제일 많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야한 이야기를 네. 그쪽이랑 같이 그래요? 하고 네. 여기서도 늘 하면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거기 이제 하드코어 하드코어를 네. 하고요. 네.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여자애들이랑은 약간 조금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아 그럼 호유한테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로 이렇게 나뉘나 보네요. 아니 다 친구면 다 친구가 안 되는. 아, 만날 필요가 없는 거. 다 친구들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아마 제일 오래 살았을 텐데 이 친구도 이게 왜 그 동년배 혹은 동창들만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애를 키우면서 특히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랑 가장 오랜 시간 있고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고 예 네. 애랑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 한번 아 그럼 결혼해야 되는구나. 아 근데 그건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 네. 어느 순간 가장 친한 친구가 애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편집장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네.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져서 그렇죠. 쉽지 않죠. 제가 뭐 지금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랑도 지금 뭐 한 1년 넘게 언제 한번 보자 보자 하면서도 두 명이 또 둘째가 생겼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못 만나게 되고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아 그런 거 보면 네, 결혼하면 친구 네. 만나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네. 네. 뭐 아름답게 그냥 마무리를 하자면 그냥 이번에 한번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네. 뭐 아름답게 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네. 네. 마무리 강박이라고 하죠. 웃음소리가 마무리 기자의 웃음소리였어요. 오해하시겠다, 다른 분. 참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아, 너무. 네. 저도 민망해서. 네. 예전에 편집장님 안 계실 때 웃으셨던 그 웃음소리가 아주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옛날에 김기덕이라고 하는 DJ분이 저런 웃음소리가 있었는데. 감독 말고요? 김기덕. 아, 역시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이 네. 아재분 중에 또 한 분이라 아, 바로 아시네요. 그래요. 네. 골든디스크. 골든디스크는 이광한이었고. 아. 그래요?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라고 어. 하는 프로에서 2시의 데이트는 아는데 네, 시작할 때 저런 웃음소리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우리 세대가 아닌가 보다. 네. 멀다. 아무튼 뭐 네. 넘어가죠. 네. 네, 다음은 호요유님께서 준비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아까 공지 시간에 학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네. 저도 관련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목은 근데요 학계 가면 좋나요? 라는 글이고 조스바님이 남겨주셨고요. 제목 그대로 학계는 한 번씩 다들 가는 거잖아요. 뭐 오래 하다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딱히 학계 간다고 뭐 있나요? 이런 거죠. 네. 리플들에서도 가면 가고 그런 거죠. 뭐 좋은 거 모르겠던데요. 뭐 의미 없죠.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주로 이었고 네. 왜 지금 사람들은 학계를 화두에 올리면서 친목질도 아까 네. 요새 학계 볼 거 없다. 뭐 뻘글만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네. 학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라서 오늘 가져왔고요.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지금 요새 학계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요새 정치적으로 현안 문제나 또 연예계 이야기들, 네. 예쁜 여자 이야기들 이런 것들 올라오고 아니면 뻘글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들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학계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존재감, 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뭐 호요요다, 뭐 호요요, 뭐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 부끄럽게 올려주시면 네. 되게 나를 많이 알아봐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무슨 글이라도 쓰려고 하면 익명이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자기 검열이 더 심해지는 게 있죠. 호요요라는 게 제 본명도 아닌데 아까 정체성이 돼버린 것은 거의 본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을 보니까 말하기도 사실 이런 익명성이라면 무슨 글이라도 제 스스로 별로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무슨 글을 쓰려고 할 때 좀 신경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는데 제가 무슨 글을 쓰면 학계 안 가면 왠지 아쉬워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학계에 가는 글들 많이 또 가시는 분들 보면은 좀 신기하죠. 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들을 어떻게 찾아서 올려주시는지 거의 작가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글이나 그림이나 뭐 사진, 영상 등등으로 그 창작물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사는 분들이라 하면 이렇게 관심 받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어디서 글을 포와서 학계를 가시는 분 보면은 사람 마음을 잘 읽는 건지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올려도 다들 그냥 스쿤동 하면은 좀 실망스럽고 그런데 그래서 학계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의미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맥락 문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뭐 동으로 만든 훈장이 이 의미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훈장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왜 이런 훈장을 받았냐라고 하면 뭐 굉장한 의미가 담길 수도 있죠. 계급장도 마찬가지죠. 계급장에 뭐 별이 세 개다. 별 세 개 그 계급장 딱지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학계라는 게 학계에 가냐 마냐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혹은 뭔가 의미 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해왔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보통 게시판 그 이용 형태가 학계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모든 글들 상주하면서 계속 호유님처럼 종일반도 있지만 종일반도 있죠. 한동안 계속 보면서 오는 글들은 다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그냥 가볍게 와가지고 학계 요새 뭐가 네. 제일 뜨나 이런 이야기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지금까지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많이 그렇게 그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머 글들만 모아서 제공을 해주는 막 앱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요새 네. 웃긴 것들은 다 한 번씩 네. 보고 이러는데 그런 만큼 학계가 어떤 사이트에 그 수준을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 의견 남기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까 그 공지에도 잠깐 나왔듯이 아 요새 왜 이러냐 처음엔 아니랬는데 왜 이러냐 요새 이렇게 좀 말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네. 예전에 학계에는 정말 볼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아 그럼 저 역시도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은 문제 없다고도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좀 사람들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남겨주고 현안들 많이 가져와주고 네. 이렇게 해서 학계가 좀 풍성해지면 모이는 사람들한테도 다 좋은 거니까요. 그런 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네. 관리는 그런다고 우리가 막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좀 방송 중에 지금 또 찬송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정신 사납네. 네. 네, 갑자기 그 분위기가 성스러워진다. 네, 그러게요. 이게 본말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학계에 가기 위해서 글 쓰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처음에 게시판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때 저희 학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글을 하다 쓰다 보니까 누군가의 글이 재밌어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계라고 하는 걸 만들고 뭐 일면이라는 걸 만들고 했었던 거지 그 일면이나 학계라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한 권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 거기서 뭐 대화가 이루어지고 댓글이 달리고 뭐 읽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학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서 학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학계가 변했다, 뭐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변하는 과정 중에 또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서 또 발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비장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쿨계랑 미지근 게. 아, 그거 좋다. 좀 미적지근 게. 정세. 너무 핫한 거 말고요. 정말 이제 쿨한 사람들 있죠. 아, 막 비추도 먹어도 아,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게시글. 아, 쿨방망이 맞아. 뭐죠? 그런 거 요새 뭐라 그러잖아요. 방망이요? 쿨방망이. 아니, 뭐라 그러죠? 그 요새 너무 쿨한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막 열띠게 이렇게 토론하는 걸 오히려 자기는 배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막 쿨한 척 한다고. 방망이란 무슨 방망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쿨 몽둥이를 맞아야 된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아, 저 이런. 뭐지? 이런 거 모르세요? 예, 네, 댓글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들끼리 그래도 좀 열띤 토론을 나누면서 토론 문화를 좀 형성해야 될 어떤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에서도 시큰둥하게 해버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아, 너무 지나치게 쿨했을 때 네. 사안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니까 네. 아, 그렇죠. 그때 뭐 그 쿨레 진동한다 뭐 이런 아, 얘기는 하는데 방망이로 맞고 때린다는 거 좀 야한 것 같긴 해요. 뭐야? 모든 걸 야하게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제가 그 예체능 계열 분야에 있어서 네. 보면은 이렇게 학계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확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자체를 생산을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나우누리 막 이럴 때 시절에 네. 그 지금까지 그 재탕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엽기적인 그녀도 그때 나우누리 시절에 네.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것도 테마록도 그런 식으로. 근데 테마록은 또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 하면 그 엽기적인 그녀 같은 거는 자기가 있었던 일 실제로 물론 소설을 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막 올린 네. 것들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때 그 남녀 관계를 막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네.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됐는데 뭐 학계를 그냥 장난인데 이건 다 뻘인데 뻘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노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당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려주고 또 의미 있는 것들 전달해주고 근데 그런 걸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게 좀 잘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학기를 통해서 좀 연습? 실험? 이런 거 해보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그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네. 아쉽게 묻히고
관심 못 받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만 왜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좋은 거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야 하면서 네. 막 반성을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한번 네. 생각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번에 석가님 나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분들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좀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그 정도 남겨주셨었거든요 그때 이게 자기가 진지하게 뭔가 글을 썼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자기 생각에 했고 근데 이제 그 글이 학계를 못 가면 못 가고 쓸려 나갔어 세로 대란이 일어나서 쓸려 나와 그러니까 그렇죠 세로 대란이 일어나서 쓸려 갔어 하필 그 시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기 마음처럼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네. 큰 글이었고 혹은 뭐 굉장히 재밌는 건데 네. 정말 세로 대란 때문에 다 밀려 떠내려왔다.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 네. 그게 인간 세상 사는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 자기는 또 계속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올리는 거고. 현재 말씀 계속 네. 말을 걸어야죠. 네. 네. 그렇게 말을 걸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관심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세로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 변화 가능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자주 말하죠 변화 가능성이라고 예, 그걸 인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 네. 언젠가는 또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저희 게시판에는 리뷰라든가 또 독투라든가 뭐 클럽 또 다른 코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자유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쪽은 또 좀 성격이 좀 다른 글쓰기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그런 글은 같이 또 올려 보시는 것도 그렇죠 그런 방법도 같아요. 있고 그럼 이제 또 우리 기사 네, 어, 기사로 네. 납치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더 많은 분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투 네. 같은 데는 그 독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과 사랑과 이걸 많이 주기 때문에 아. 그쪽에 올려주시면 막 별의별 댓글들이 많이 달릴 거예요. 아. 야, 그럼 상처받아. 자칫 저거 발 잘못 들이면 좀 큰일 나요, 거기. 거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위험한데요, 거기. 아, 저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지금 요새 아름다운 마음이 생겼는데, 뭐냐면, 네. 그 최근에 글도 올렸어요. 또 장난감 클럽에도 글을 올렸고요. 뭐냐면, 제가 신촌 사는데, 그쪽에는 막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키덜트를 위한 어떤 굿즈들 파는 팝업샵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캐릭터들 작품들이 네.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저는 별로 그런 거 살 생각도 없고 또 그냥 살짝 보고 말았지 말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아 이거 올려서 장난감 클럽 같은 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 그걸 발걸음을 멈추고 막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네. 아, 나 좀 괜찮은가? 나 좀 공유하는 마음이 생긴 건가? 아, 그게 이런. 사랑이죠. 그렇죠? 네, 그게 사랑인 거죠. 네, 저도 네. 좀 그냥 아까 그때 어제 저번에 취미 이야기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누구한테 뭐 별로 말 안 하고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는 타입이라 딱히 네. 일 빼고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좀 그런 것들도 다 뭔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굴도 야하지 않냐? 아니에요. 괜찮은 거 보네. 굴이 뭐가 야해요. 남자들이 꼭 뭐 네. 굴 속에 들어가 자기만의 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자기만의 굴이 있고 싶어하죠. 편집장님. 예. 아무튼 아마 또 여담인데 지금 네. 최근에 클럽이 굉장히 많이 또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네. 어제 이제 행사하셨던 플스포당도 그렇고 거기도 글이 5천 개 이제 넘어갔고 네. 전체적인 페이지비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클럽도 한 번 인치씩 이렇게 뭔가 좀 심화된 취미. 네. 뭐 관심을 위해서 한번 방문해 보신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막 휩쓸려 가지 않고 좀 더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저희가 그러니까 자게다 뭐 딴게다 뭐 그런 명칭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이게 그 정체성을 얘기하자면 소통하는 데잖아요. 이거 소통하는 데에서는 자기가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 또 자기를 남들이 무시할 권리도 있어요. 그 두 개는 늘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내가 꼭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어쩌면 욕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예, 네. 조율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예, 다른 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좀 존중을 하는 게 상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노력하죠 우리. 예. 그러게 화이팅 할까 우리.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아, 지금 레벨이 딴지일보에서 지금 유일하게. 아, 예. 14회 레벨이신데 지금 네. 그 다음이 우천님이에요. 12레벨이신데 아. 네. 지금 서열 1위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딴지일보에 네. 네. 최고 랩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황송하네요. 고랩분들의 요구사항은 먼저 이렇게 답변 주는 뭐 그런 거. VIP 시스템.